안녕하세요. 나나키즈입니다. 11월 1주차 지앤콕콕 깜짝 퀴즈를 클릭해 주세요. 오늘의 문제는 신규 공격형 전설 영웅 타카에 관한 문제입니다. 타카의 무기를 맞추는 문제인데요. 소개 영상에서도 칼이 잘 확인이 되지가 않더라고요. 이 다섯 개의 무기 중에서 타카의 무기를 고르면 되는 문제가 11월 1주차 문제입니다. 무기를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사례를 내려다보아도 아직 고를 곳이 남아있다는 건. 신규 캐릭터 푸른빛의 궤적 타카 등장. 실로 멋진 일이구나. 세븐나이츠 2 지금 다운로드하세요. 타카의 무기 보셨나요?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아닌 건 알겠어요.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이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게임으로 들어갔습니다. 공격형 영웅 타카의 무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몇 번이 정답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감이 오시죠? 정답은 4번이고요. 정답을 맞춰야만 지도 300장이 지급이 되니까요. 정답으로 잘 투표를 하셔가지고 지도 300장 챙기시길 바랍니다. 투표를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투표 참여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고 지금 바로 편하게 참여하세요. 그럼 새로운 정보로 또 만나요. 안녕.